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 마라톤이 4월 23일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에서 열립니다. 마스크 없는 첫 번째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적인 행사도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DMZ 평화 마라톤의 목적과 특징, 그리고 추천 코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을 벌여온 우리아이재단과 경제일간지 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2023 DMZ 평화 마라톤은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염원하며 남북 경색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됩니다. 주최 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정상회담의 계기로 작용했듯 이번 마라톤 대회가 지금의 남북 대결을 극복하고 다시금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DMZ 마라톤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번 마라톤을 통해 통일대교를 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통일대교 건너편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허가증 등이 없는 한 건너지 못하는데요. 이번 마라톤 코스에는 통일대교가 포함돼 있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다양한 상품들이 주어지는데요. 기념 티셔츠와 완주 메달, 샴푸와 에너지 스틱 등 푸짐한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 기호에 따라 하프 코스, 10km 코스, 7km 코스를 선택해서 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프 코스는 임진각을 출발해 여우고 개사거리를 돌아 통일대교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마라톤 애호가 혹은 상급자에게 추천드립니다. 10km 코스는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 군내 삼거리를 돌아 다시 임진각으로 향합니다. 달리기를 어느 정도 해본 중급자에게 권합니다. 7km 코스는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 남단을 돌아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단거리 코스입니다. 7km는 딱 만보인데요. 부담 없이 가볍게 뛰고 싶은 분이나 초심자에게 추천합니다. 마라톤이 끝난 후 아이돌 그룹 하이키의 공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2023 DMZ 평화 마라톤은 4월 23일 오전 9시 30분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마라톤 대회까지 남은 약 2주 동안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걱정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운동과 거리가 먼 초보자는 일주일에 3-4회 정도 한 번에 10분 이상의 조깅을 권장합니다. 휴식일에도 3km 정도의 걷기를 병행해주면 더욱 좋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2주를 하게 되면 20분 정도 조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온 중상급자들은 본인의 체력 상태를 고려한 최소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이 좋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운동 능력이 50% 정도에서 85%까지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개인 혹은 단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하프코스는 18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인당 3만원인데요. 참가자 본인 이름으로 우리아이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참가 신청은 2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인원은 총 3,000명으로 선착순 마감될 예정입니다. 다만 접수기간 내에 등록하고 결제를 완료한 신청자만 참가자로 정식 인정됩니다. 또한 반드시 신청한 참가자 본인이 대회에 참여해야 하며 대리 참가, 번호표 훼손 및 미착용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찾아온 노마스크 봄입니다. 마라톤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좋은 취지의 행사에도 참여해 뜻깊은 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토마토픽이었습니다.